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겨울 느낌 물씬 나는 모카솜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름이지만 하얗고 몽글몽글한 모양이 왠지 지금 계절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모카솜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모카솜은 흰색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따로 조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모카솜 주변의 작은 이파리는 갈색 빛이 도는 그린 색상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은 버터크림을 이용해서 꽃을 만들어 줄 거고요. 유산지 위에 모카솜을 만들 거기 때문에 유산지를 작게 잘라서 준비했습니다. 모카솜은 팁을 끼지 않고 커플러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파리를 만들어 줄 352번 팁과 색소를 약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파리 색깔 먼저 만들고 모카솜 만들어 볼게요. 짤주머니에 다른 팁은 끼우지 마시고 커플러만 끼워주세요. 그리고 하얀 버터크림을 넣어줍니다. 꽃받침 위에 버터크림을 약간만 묻혀준 다음 유산지를 붙여주세요. 이 유산지를 4등분해서 모카솜을 한알 한알 만들어줄 거예요. 눈대중으로 4등분을 하기 어려우시면 솜을 짜줄 위치를 살짝 표시해주세요. 저는 이파리 색상을 이용해서 표시해주었습니다. 이제 모카솜을 한알 한알 만들어주겠습니다. 커플러만을 끼운 상태에서 꾹 눌러서 솜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표시된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모카솜은 동그랗고 통통하게 만들었을 때가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버터크림을 짤때 일자로 쭉 짜기보다는 살짝 위로 들었다가 내리는 느낌으로 크림을 짜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모카솜을 동그랗고 통통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이 위로 올렸다가 내리게 되면 모카솜이 곡선을 그리게 돼서 좀 징그러워질 수 있어요. 손을 아주 아주 약간만 올렸다가 내려주세요. 그리고 손이 흔들리면 솜에도 주름이 갈수 있기 때문에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 써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솜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352번 팁을 이용해서 잎사귀를 만들어 줄게요. 잎사귀는 생략 가능합니다. 저는 솜과 솜 사이에 작게 한 장씩 잎사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잎사귀도 옆을 향하기보다는 약간 위를 향하게 만들어 주시면 모카솜이 보다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모카솜 완성입니다. 오늘은 모카솜을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모카솜을 만드실 때에는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통통하게 만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